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가.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봄바주에 지키시고 명한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일날 우리 또 영도포 또 우리 좋은 방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맛있는 간식을 안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전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사회 끝나고 이제 이 좋은 방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 또 김재람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역자를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강하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므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유스가요.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는 누의 아들 호세아요. 이니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오 요
세벌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 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향하여 산길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미의 강약과 다소와 그리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기묘한지 성성인지와 도시가 비옥한지 매만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에 시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먹을 제부에 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루브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뱀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사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여 석가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을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히 그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의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 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인데요. 믿음에 앞서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많아요. 또 보는 건 많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정탐하러 갔는데 막 사람이 크고 막 뭐랄까 신장이 장대하고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교회를 가고
또 거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는 거는 많고 거리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걸 또 많이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거리에 계신 분들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신학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도 아시는 분이 종종 만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는 것만으로는 뭐 절대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각자 교회도 많이 나간 분도 계시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아는 지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알던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일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은 좀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항상 두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제가 이 올해 이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교회도 사고 또 프리플 사역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느끼지 못한 게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말씀을 알았지만 옛날에는 그 듣고 그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세상도 어렵고 그리고 내 자신도 넘어질 때 많은데 지금은 말씀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됐다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귀에서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 말씀 때문에도 정말 이게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그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데도 왜 내 말을 못하면 생각이 틀리지 않다 각자가 하나님 주신 생각은 있지만 이 사람에게 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부딪힐까봐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는 느끼고 마음 다가오는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를 해요. 내가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 주신 기도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힘드니까 너와 말은 못하고 있지만 함께 마음을 기도해 주라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또 뭐 또 나눠주실 분? 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거든요. 성경 보면 믿음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뭐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뭐 이스라엘의 믿음, 수많은 믿음의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믿음을 또 하나로 그냥 딴 뜻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신실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계속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르 땅에서 나왔지만 그 결실을 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 알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워낙 뜨겁게 만나가지고 진짜 말로 얘기를 간증을 얘기하면 예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워낙 내가 갑자기 변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소문나고
태우 갑자기 왜 저러냐 이렇게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완전 쓰레기에 완전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기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돌아버린 거죠. 한 1년 정도는 돌아 있었거든요. 1년 동안은 거의 1분이 쳐도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가 지금 다시 짓지만 그때는 끊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막 강제 금식이라고 그랬나? 아예 못 먹었어요. 그냥 살도 한 20kg 빠지고 예수님한테 미쳐서 한 살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하늘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서웠어요.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주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건가? 평안과 사랑만 있어야 되는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의 어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겸하여서 이렇게 약간 좀 시계추가 이렇게 중간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기적 같은 체험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안 믿어요. 내가 얘기하면. 근데 난 진짜니까. 근데 그게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적과 기사들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서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필인데 등치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크게 생각하고 얼마나 믿음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모든 그런 성품을 내가 많이 믿을 때 더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형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도 형 믿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세상이 아무리 커도 내 하나님은 더 크니까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 하면서 제가 어저께인가? 일요일날인가? 진짜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딱 생각한 게 애들이랑 신정호수에 갔어요. 그래서 막 신정호수를 돌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손을 잡으래요. 잡았어요. 근데 나보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 감고 아들 손만 의지해서 간 거예요. 한참 동안은. 근데 이렇게 손 갖고 가는데 그때 진짜 유레카처럼 막 띵 이러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냥 나 눈 감으면 앞에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앞에 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야 아들한테 괜찮아? 야 뭐 없어? 그런데 막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 이거구나. 그냥 뭐 안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려도 그냥 한 발짝 내딛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 한층 더 안정감이 생겼다 해야 되나?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나님이 저는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너무 너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나름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나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노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랬어요. 뭐냐면, 우리 프레이포유, 기도하는 단체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 프레이포유 뿐만 아닌, 온 교회에, 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기도 생활? 그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냥 가볍게 넘겨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항상,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두고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죠. 또 누구누구 뭐 높은 장관이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잖아. 그런 사람들 능력이 없기에. 근데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맞게 달려서 돌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이나 또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선앙형제가 대표로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정말 하루 허락해 주셔서 또 이곳 영등포에서 거리에 계신 분들 또 홀로 사시는 할머니, 어머님 또 아버님 정말 그분들과 함께하며 정말 어떤 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김밥이 또 떡이 정말 그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음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우리 민수 형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이 좁은 방 송민수 형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다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형제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여금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난 거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뜻을 주님께서 그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